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5월 소식을 전해드릴 강서구청 물관리과 박소연, 최용준입니다. 주인님,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이에요. 네, 저도 가정의 달을 핑계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요. 모두 가족들과 함께한 5월 되길 바라며 강서는 지금 5월로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채널 운영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강서구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5월 1일부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강서구민 누구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1일 최대 4시간, 이용 인원은 최대 7인까지 가능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미디어 교육과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구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생활의 안전을 더하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안심 서비스를 함께 알아볼까요? 휴대용 긴급벨, 스마트홈 카메라,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창문 잠금 장치가 포함된 안심 홈세트를 여성 1인 가구 45세대에 지원합니다. 여성 1인 점포에는 강서구 통합 관찰 세터와 111 상황실과 연결된 안심 비상벨을 15곳에 지원한다고 하니 안전을 위한 지원 꼭 받으세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저녁 귀갓길 안심기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도착 30분 전에 서울시 안심이 앱이나 구청 당직실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스카우터와 연결되어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줍니다. 화곡 본동과 화곡 1동에서 8동, 공항동, 방화 1에서 3동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택배 수령, 이제 안심하고 비대면 이용 안심 택배함에서 받으세요. 이용 금액은 48시간 무료이고 이후 하루당 1,000원씩 부과됩니다. 설치 장소를 확인하시고 편하게 택배 받아보세요. 다양한 지원 사업 참고하여 지원 받으세요. 미취업 청년을 응원하는 취업 장려금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2년 3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자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인당 모바일 강서사랑 상품권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기관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원받으세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2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고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이사한 주소지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 비용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이사 예정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 강서구 다양한 소식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서구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강서구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가족과 함께 따뜻한 5월 보내세요. 안녕!